낭만의 시대. 한국 프로야구의 낭만의 시대는 언제였을까? 대표적으로 08-09 시즌의 한국 프로야구를 뽑을 수 있다. 당시는 8개 구단이 있었는데 야신 김성근 감독의 SK 와이번스, 믿음의 야구 김경문 감독의 두산 베어스, 한국 프로야구 첫 외국인 감독이었던 제리 로이스터 감독의 롯데 자이언츠, 부임 첫해와 두 번째 해 연달아 우승에 성공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송돌려 감독의 삼성 라이온즈, 국민 감독 김인식 감독의 한화 이글스, 김은효 감독 이후 첫 비해태 출신이었던 조범현 감독의 기아 타이거즈, 신생팀으로 혼란의 시대를 겪고 있던 김시진 감독의 서울 히어로즈, 현대 왕조로 탄생시킨 김재박 감독의 LG 트윈스까지 개성이 강한 각 구단 감독의 뚜렷한 팀 정체성으로 인해 야구 팬들에게 이 시기는 한국 프로야구의 낭만의 시대로 기억되고 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라이벌 팀은 김성근 감독의 SK 와이번스와 김경문 감독의 두산 베어스였다. 2007 시즌부터 SK 와이번스를 이끈 김성근 감독은 그의 한국 시리즈에서 두산 베어스를 만나 초반 2연패를 당하며 우승에 실패하나 했지만 이후 4연승으로 역수입하며 SK 와이번스의 창단 첫 우승을 이끌었다. 다음 해인 2008 시즌에도 두 팀은 한국 시리즈에서 만났는데 SK 와이번스는 또다시 1차전에서 패했지만 이후 내리 4경기를 이기며 한국 시리즈 2연패 달성에 성공했다. 두산 베어스는 또다시 준우승에 머물게 된다. 이로 인해 김경문 감독은 콩경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맞이한 2009 시즌 두 팀은 정규 시즌 2, 3위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됐다. 두산 베어스가 먼저 1, 2차전을 연달아 승리하며 한국 시리즈를 진출하는가 했지만 또다시 SK 와이번스 3경기를 내리지며 역수입으로 발목을 잡히게 된다. 이에 SK 와이번스는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다음 해인 또다시 우승에 성공하며 김성근 감독은 SK 왕조 시대를 만들게 됐다. 반면 김경훈 감독은 이 시기에 우승 기회를 놓치며 한국 프로야구에서 단 한 번의 우승도 달성하지 못한 감독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SK 와이번스만큼 뜨거웠던 팀이 또 있었다. 바로 제리 로이스터 감독이 이끌던 롯데 자이언츠. 한국 프로야구 사상 첫 외국인 감독이었던 그는 2008 시즌부터 롯데 자이언츠의 지휘봉을 잡았고 부임 첫 해부터 8888577 비밀번호를 끊어내며 롯데 자이언츠를 8년 만에 가을 야구로 이끌었다. 그가 재임한 3년의 기간 동안 롯데 자이언츠는 모두 가을 야구에 진출했고 비록 매번 준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지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2008년 1379,735 명의 관중 기록과 2009년 1381,018명 관중 기록으로 역대 한 시즌 최다 관중 1위 기록을 세우며 부산 야구의 부흥기를 이끌었다. 반면 삼성 라이온즈 송동엽 감독의 경우 부임 첫 해인 2005 시즌과 두 번째 해인 2006 시즌 연달아 우승에 성공하며 감독으로서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2007 시즌과 2008 시즌 연달아 4위를 기록한 뒤 2009 시즌에는 5위에 그치며 1996년 이후 처음으로 삼성 라이온즈를 가을 야구에 진출시키지 못한 감독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리고 다음해 2010 시즌 팀을 준우승으로 이끌었지만 양준영 홀대 사건 등으로 인해 팬들의 반발이 심해져 더 이상 감독 자리를 이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암흑기가 시작된 팀이 있다. 바로 김인식 감독의 한화 이글스. 2008 시즌 8월 1일부터 25일까지 2008 베이징 올림픽 야구 대표팀 차출로 인해 올림픽 휴식기가 진행됐는데 휴식기 전까지 56승 46패를 기록하며 두산 베어스의 승차 없는 3위를 기록했지만 올림픽 휴식기가 끝난 후 8승 16패를 기록하며 4위 삼성 라이온즈의 한 게임 차 밀린 5위로 가을 야구 진출에 실패한다. 이는 역사적인 588-688-9-6-7-8로 불리는 한화 이글스 암흑기 비밀번호의 시작이 되었다. 반면 기아 타이거즈를 이끄던 조범현 감독은 2008 시즌을 앞두고 부임해 전년도 최하위였던 팀을 6위를 이끌고 다음해 2009 시즌 구단의 모기업 변경 후 첫 우승을 만들어내며 명장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 하지만 다음해 2010 시즌에 16연패를 기록하는 등 최종 순위 5위로 우승의 기운을 이어가지 못했고 2011 시즌에는 전반기 선두를 달리다가 4위로 추락하며 결국 2011 시즌을 마치고 자진 사퇴를 하게 됐다. 그리고 이 시기에 새로운 팀이 등장했다. 바로 우리 히어로즈. 2007 시즌을 끝으로 현대 유니콘스가 해체되면서 KBO 관리 아래 이장석 대표의 센테니어 인베스트먼트가 인적 자원과 지명권을 인수해 히어로즈로 재창단했고 우리 담배를 네이밍 스폰서로 두고 우리 히어로즈라는 이름으로 2008 시즌에 참가하게 됐다. 하지만 2008 시즌 중반이던 7월 4일 우리 담배는 히어로즈 구단의 창단 가입금 논란으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가 훼손되어 네이밍 스폰서 권리를 포기했고 올림픽 휴식기가 끝난 8월 26일 히어로즈 구단은 서울 히어로즈라는 명칭으로 이어가며 시즌 중 구단명이 바뀌는 초유의 사태를 겪게 됐다. 이로 인해 선수
선수단은 우리 로고가 들어간 유니폼을 입을 수 없었고 새 유니폼을 급하게 제작할 여유가 없었던 히어로즈 구단은 2009년 시즌 초반까지 연습용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출전하는 웃지 못한 해프닝을 만들어냈다. 마지막으로 김재박 감독의 LG 트윈스. 2000년 초반 현대 유니콘스를 이끄며 현대 왕조를 구축할 김재박 감독은 2007 시즌부터 LG 트윈스 감독으로 부임했다. 당시 LG 트윈스는 2003 시즌부터 6668 순위를 기록하며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고 이로 인해 김재박 감독의 부임과 함께 암흑기 탈출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그리고 시작된 2007 시즌 초반 6연승을 상승세를 보여주는 등 7월 말까지 3위를 기록하며 가을 야구 진출에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최종 순위 5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이로 인해 야구 팬들은 김재박 감독이 과거했던 발언이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즉 DTD를 언급하며 가을 야구에 진출하지 못한 LG 트윈스를 조롱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6668 순위에서 5등은 많이 발전된 성적이었고 다음 시즌을 기대하겠다. 그리고 맞이한 2008 시즌 예상과 달리 김재박 감독의 LG 트윈스는 시즌 초반부터 하위권을 맴돌았고 결국 그의 꼴등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6668, 5876, 67로 불리는 LG 트윈스의 암흑기 비밀번호의 중간 번호가 됐다. 이처럼 0809 시즌의 한국 프로야구는 개성이 강한 감독들과 정체성이 뚜렷한 팀들로 인해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야구 팬들에게는 잊지 못할 낭만의 시대를 만들어줬다.